기타에다 이펙터가 하나도 없어요. 그냥 앰프에 꽂아, 바로 꽂아서 씁니다. 왜냐면은 비틀즈 시대에는 네, 다 그랬으니까. 네,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디퍼플 때부터 사운드가 막 메이저 데시벨이 너무 기대됩니다. 진짜, 진짜 좋아할 때 노래. 그래서 정말 재밌겠다고 기대하고 왔는데 저희가 지금 인사 한 곡 끝나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나 마이크 두 개만 놓고 쓰는 거는 비틀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. 그때는 또 이렇게 소녀 팬들이 한 곡이 딱 끝나고 나면은 인사를 쫙 하면은 이게 뭐냐면 한 곡을 숙녀분들이랑 춤을 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숙녀분께 인사를 드리면 인사를 딱 하세요. 그분들이 지금 나의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. 그리고 숙녀 팬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. 좀 이따가 레이저 게이스 혹시 나왔을 때 저도 내려가서 놀고 아무튼 네. 다음 곡은 바다 담보 If I fell in love with you Would you promise to be true And help me understand Cause I've been in love before And I found this love was more Just holding hands